LG전자가 제작한 구글 넥서스 5X는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멀한 사이즈가 장점입니다. AP1은 퀄컴 스냅드래곤 808 헥사코어, 램은 2기가가 장착됐습니다. 본체 뒷면에는 지문인식 센서, 1200만화소 후면 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가 탑재됐으며 본체 모니터 크기는 5.2인치, 해상도는 풀 HD 해상도입니다. 구글 넥서스 6P는 퀄컴 스냅드래곤 810 프로세서, 3GB 램과 5.7인치 QHD 디스플레이 등 높은 본체 성능을 지녔습니다. 본체 뒷면에는 1200만화소 카메라, 지문인식 센서가 장착됐는데 지문인식 센서는 해상도와 크기가 커 정확성이 경쟁 모델에 비해 높습니다. 카메라는 1200만화소로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비롯한 각종 촬영 편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글 넥서스 5X와 6P의 공통점은 안드로이드 6.0 최신 버전인 마시멜로를 탑재했다는 점, 후면에 1200만화소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점, 충전 속도가 빠르고 앞뒤 구분이 없는 USB-C 단자를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두 제품은 AP, 램 용량, 디스플레이와 본체 크기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위 모델인 구글 넥서스 P는 5.7인치 대화면, 345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무게는 178g이며 본체 재질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탠다드급 모델인 구글 넥서스 5X는 5.2인치 모니터를 장착했으며 배터리 용량은 2700mAh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본체 무게가 136g으로 가볍습니다.